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개별 강좌 선정 계획 및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강좌 선정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강좌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강좌는 총 54개 강좌 내외를 선정하며 6주차 이상 강좌는 3,500만 원을 지원하며 13주차 이상 강좌는 5,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문, 영문 및 강의 언어의 자막 개발은 필수이며 수어 개발은 선택사항입니다. 강좌별 특성에 따라 개성 있고 참신한 교수 학습 설계를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초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 지정으로 신기술 신산업 20개 강좌, 한국학 등 7개 강좌, 심리 건강 3개 강좌를 선정하며 자율 분야로 24개 강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해를 포함하여 3년간 강좌 운영이 필수이며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단, 개발 기간이 필요한 2022년은 1회 이상 운영이 가능하며 강의 개발 차년도부터 2년간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별 강좌 사업 계획서 작성 안내입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은 공문, 사업 계획서, USB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문 제출 시 부침 1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강좌별로 12부를 제본하여 공문 출력본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원본 일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증빙자료는 별도의 제본 없이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USB에는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샘플 강좌를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샘플 강좌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 강좌의 신규 촬영 영상 또는 신청 강좌와 관련성이 높은 강좌 영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의 교수 학습 설계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신청 강좌와 형태가 유사한 기존 강좌 영상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샘플 영상 형식 분량 등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분량을 확인하시고 분량 제한을 엄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서류는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은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편의 경우 11일 도착분이 인정되므로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침 1은 총괄 책임자 날인 후 스캔하셔서 전자공문 제출 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 파일은 전자공문에 첨부하지 마시고 USB에 담으셔서 우편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서식 처음에 계획서 요약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원 유형은 2021년도와 동일한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계획하고 계신 강좌의 전공 분야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기관에서 동일 유형으로 복수 강좌 또는 다른 유형으로 복수 강좌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복수 강좌 지원 시 강좌별로 사업 신청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 현황과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선정 강좌 수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고 신청액 보겠습니다. 기본 금액은 강좌 주차에 따라 3,500만 원 또는 5,500만 원 내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기본 금액 외에 다양한 콘텐츠 제작 추가 계획이 있으시면 1,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서식 12페이지에 423 다양한 교수 학습 설계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 금액의 단위는 1,000원이고, 요약 페이지의 금액은 1, 3, 예산 편성 및 확보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022년도는 한국어 자막뿐만 아니라 영어 자막도 필수입니다. 수어 또는 기타 언어 자막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막 제작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목차별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서식 1페이지부터입니다. 강좌 개발 영역입니다. 본 영역은 서식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4페이지 1, 3 예산 편성 및 확보 작성 시 금액 단위는 1,000원이라는 점과 작성 방법 내 참고, 정부 지원 사업비 사용에 제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 운영비 중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한 TA, 교수 설계자, 영상 기획자 등 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는 지출 가능합니다. 자체 예산액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선정 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므로 기관에서 편성 및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점수 배점이 높은 2. 강좌 개발 영역 계획서 작성 요령 확인하겠습니다. 9페이지 3. 강좌 주제 선정을 작성하시기 전 작성 방법에 명시된 선택 분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신 강좌가 선택하신 영역에 왜 적합한지 드러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 영역 경쟁률을 염두에 두셔서 강좌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으로 지원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영역 경쟁률이 낮은 경우에도 분야와의 적합성이 떨어지면 선정되실 수 없습니다. 10페이지 4. 강좌 내용 및 구성 작성 시에는 www.kmookinfo.kr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는 마이크로 러닝 강좌 개발 가이드라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시별 학습 내용은 완결성을 갖는 독립된 콘텐츠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셔야 합니다. 간혹 차시별 동영상 플레이 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데요. 시간의 단위가 아닌 내용의 마이크로 단위, 즉, 짧은 단위의 내용적 독립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추가 지원비를 신청하시는 기관에서는 12페이지 4, 2, 3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참고 동영상 추가 제출 가능하십니다. 단 USB 제출 시 파일명의 기본 제출 샘플 동영상과 구별되도록 파일명 작성 부탁드립니다. 추가 지원비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기관에서는 423 양식을 삭제하시고 이어서 13페이지 43 평가 계획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별 강좌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KMOOC 공고 홈페이지 Q&A 또는 1811-3118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